지금 시간이 9시 40분 성삼대에서 지리산 종주 산행을 합니다. 성삼대에서 성산리까지 35km 산행을 합니다. 성삼대 주차장에서 1.5km 오니까 산거리가 있습니다. 화엄사와 노고단 편안길로 가는 길이 있고 노고단 곡에 가는 산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른 길로 1.5km로 가는 계단을 통해서 갑니다. 젊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친구 3명이 종주 산행을 왔습니다. 노고단 가는 지름길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따라 올라갑니다. 돌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고단 대피소에 왔습니다. 노고단 고개를 통과하면 천왕봉으로 갑니다. 여기서 천왕봉까지는 약 25km. 노고단 고개에서 2.0km 왔습니다. 여기서 천왕봉까지는 23.5km 남았습니다. 피아골 산거리를 통과합니다. 인근령에서 도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인근령 심터를 지나갑니다. 앞으로 가야 할 위치는 삼도봉과 반야봉입니다. 데크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데크 계단이 엄청 깁니다. 해발 1550m 삼도봉에 도착했습니다. 삼도봉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합쳐지는 봉우리입니다. 삼도봉은 노고단에서 5.5km 왔네. 자, 천왕봉까지 20km 남았다. 삼도봉에서 천왕봉으로 향하여 출발합니다. 삼도봉에서 화계대로 내려가는 하산길은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데크 계단입니다. 화계대까지 왔습니다. 연하천 대피소까지는 4.2km, 뱀사골 9.2km입니다. 좌측으로 내려가면 뱀사골. 홈버터는 화계대에서 토끼봉으로 해서 명선봉으로 해서 연하천 대피소로 가겠습니다. 아다, 토끼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오르막이다. 해발 1533m 토끼봉에 올라왔습니다. 노고단에서 7.5km 왔네. 아따, 여기도 뭐 헬기장인가? 아따, 토끼봉이 크가 굉장히 늘릅니다. 연하천 대피소가 가까워 갑니다. 연하천 대피소에서 백소령 대피소까지는 3.6km입니다. 여기서 천왕봉까지는 15km입니다. 연하천 대피소에서 백소령 대피소로 갑니다. 여기서 음정마을로 가는 코스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백소령 대피소로 갑니다. 현 시각이 5시 40분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랜턴도 이제 꺼버렸습니다. 오랜만에 멋진 바위를 봅니다. 형제봉을 내려오니까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바위야 이거? 촛대 바위가 이름을 모르겠다. 1초를 볼 수 없고 이걸 봐야 돼. 백소령 대피소는 1.5km 남았습니다. 새색 대피소까지는 7.8km 남았고요. 와따, 거대한 바위입니다. 그암입니다, 그암. 형제봉에서 내려오니까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1.5km만 가면은 백소령 대피소가 있습니다. 백두대간 능선에 운무가 스며들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진 바위 전망대를 만났습니다. 연하천 700m 못 미쳐가지고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소령 대피소에서 세습 대피소로 갑니다. 아, 여덟바위 많다. 백소령 대피소에서 2.4km 온 지점에 선비샘이 있습니다. 선비샘 쉼터부터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이 나타났습니다. 아, 또 여덟바위를 올라갑니다. 바위 전망대네. 해발 1552m 칠선봉에 올라왔습니다. 칠선봉에 좁히단 바위가 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왕봉까지는 7.0km, 새석 대피소까지는 1.9km입니다. 또 데크 계단이 설치돼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아, 딱 올라오니까 커다란 기안계석이 있습니다. 아, 딱 여기도 커다란 기안계석이 우뚝 서 있습니다. 또 철계단을 만났다. 해발 1652m 영신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새석 대피소까지는 0.6km 남았습니다.
세서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장터목 대피소까지는 3.4km, 벽소령 대피소에서 6.3km 왔습니다. 또 샘물입니다. 여기에 등산객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장터목 대피소와 지리산 주봉 천왕봉으로 갑니다. 여기가 세석 평전입니다. 촛대봉에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천왕봉 3.7km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빠이바로 빠이. 이거 어디 올라가노? 이런 구간이 수없이 많습니다. 와, 경치 좋아요. 사절기는 오후 4시. 장터목에서 천왕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가파른 길입니다. 천왕봉 700m 남았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면은 천왕봉입니다. 와, 딱 천왕봉이 안 나온다. 장터목에서 올라가지고 가파른 길로 올라가지고 봉우리를 3개 넘었는데도 아직 천왕봉이 안 나옵니다. 이제 1.7km 남았는데 여기에 또 돌길이 또 막고 있다. 천왕봉 1.5km 남았는데 통천문이 있습니다. 통천문으로 들어갑니다. 또 데크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지금부터 중산리로 하산을 합니다. 천왕봉에서 중산리까지는 5.4km입니다. 여기 안전 쉼터가 있는데 배낭 거리대가 있네. 개선문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